안녕하세요. 좋아요를 부르는 아나운서 조은지입니다. 뷰티를 애정하는 아나운서 한혜경입니다. 지금 시추 내시는 건가요? 네, 저희 시추 뷰티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시추를 한번 요즘 코 구경하려고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. 요즘 유행하는 이런 미니백에 딱 넣고 다닐 수 있는 뷰티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다른 건 사실 봤었는데 이거 면봉! 면봉이에요? 긴장했나요? 근데 이거 어떻게 네. 사용하는 건가요? 근데 이게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삐져나왔어요. 그거는 화장을 못해서 그래요. 위쪽에 하얀 부분이 왜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원래 한 번도 요즘 오 그쵸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여러모로 좀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입 색깔이 굉장히 특이해요. 약간 패션쇼 나가는 줄 알아요. 그쵸 그쵸. 보라색인데 진짜 핑크로 발색되는지 한번 바르는 순간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여리여리한 핑크거든요. 이거 노란색으로 설마 발색되는 거 아니죠? 네. 주황빛, 그쵸? 핑크빛이 도는데 입술이 말라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금방 촉촉해지죠? 안에 가루예요. 가루 틴트 되게 특이하네요. 숨 쉬면 지금 가루 먹은 거예요? 이렇게 하면 가루가 떨어져요.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바른 제가 숨 쉬지 말라고 했죠. 바르는 순간 여기서 촉촉하게 말 그만하고 바르세요. 오,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순간 이렇게 물이 액체처럼 이렇게 돼요. 요즘 코랄빛이 유행이잖아요. 근데 코랄 색깔이 나왔어요. 두 가지 컬러만 사도 세 가지 컬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면봉 틴트처럼 이 치크로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저요? 네. 이 손으로요? 제 볼에요. 오 괜찮죠? 믿으시라니까요. 그만. 조금 더 해야 돼. 아니요. 위치가 달라요, 지금. 컬러는 확실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, 잠깐만. 되게 흔한 아이템들이 아닐까 했는데 네. 써보니까 이 세 개가 각자의 매력이 다 있대요. 자,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아이템들 알려드렸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지 나쁜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